마치 추억의 만화방 같은 외경. 내부 역시 진풍경이다. 빈 공간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도배된 그림과 사진들. 이번아, 정체가 뭔지 빨리 물어봐라. 선배, 안녕하세요. 예. 예. 여기. 뭐 하는 집이에요? 어디가? 이 집이요. 오늘 곱창 파는 집이지, 곱창집이지. 곱창집이요? 예. 곱창집인데, 아니, 왜 이래요? 카페 같지? 소녀 감성 묻어나는 화풍. 작가가 아재 맞소. 요 그림은 어떻게? 원래 그림은 원래 이걸 이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고, 처음에는 이제 집사람 사진을 저런 거. 어떤? 저희 집사람 옛날 사진이었어요. 아. 요게 다 집사람 사진을 갖다 붙였어. 날씨가 어떻게 궁금한데요? 붙이다 보니까, 집사람 붙이니까 너무나 좀 미안한 거예요, 고객들한테. 그런데 멋진 사진도 갖다 이제 붙여주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, 한 10년을 붙이다 보니까, 이제 이게 그림도 자리 잡게 된 거예요. 사진사, 낭만 화백, 그리고 곱창집 바깥 사장님이 운영하는 이 집에는 특별한 영업 전략이 하나 있단다. 바로 발을 동동 구르며 곱창 맛 그리워하는 손님들을 위한 택배 서비스. 아, 이게 포장용으로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? 네, 그래요. 먼 곳까지 신선하게 배달되도록 꽁꽁 얼린 곱창. 더불어 빠질 수 없는 맛난 소스까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포장해본다. 꼭꼭꼭 쑤시네. 완벽하게 포장이 되도록. 이 보온재가 이게 보온 역할을 엄청 해요. 방금 이거 올리신 거 이건 뭐예요? 이제 이 맛있게 드시는 방법. 맛있게 먹는 방법이요? 네. 아, 그게 이 안에 들어있어요? 그래서 하나씩 넣어주는 거예요. 고객이 이거 보고 맛있게 이제 드시라고. 아니, 한 번만 보여주시면 안 돼요? 뭐 어떤 내용인지? 이제 거래 정보하고. 아, 예. 그리고 이제 맛있게 드시는 방법. 세심한 배려와 마음까지 보내는 이 남자. 진짜 사나이다. 잠시 후 사장님, 누군가를 목 빠지게 기다리고 그 앞에 멈춰서는 차 한 대. 왔어요. 택배. 아. 네, 택배 가져가는 게. 기다리는 고객들에게 빠른 속도로 곱창을 전달해줄 택배기사. 안지랑의 맛 전국으로 퍼져라. 사장님의 소박한 바람을 담은 아이스박스 앞. 매일 만나는 두 사람 사이엔 긴 말이 필요 없다. 안녕하세요. 그렇게 작은 희망은 오늘도 택배차와 함께 출발한다. 택배를 이용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시게 된 이유가 따로 있으세요? 아니, 그런데 이 속을 고객들이 와가지고 택배를 저에 보내달라. 인천에도 와서. 그래 가만히 보면 아, 진짜 그러네. 그래서 시작하게 된 거예요. 중국도 가, 일본도 가지, 제주도도 가지. 이게 진짜 한국 사람은 곱창을 진짜 좋아하는가 봐.